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3차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학교의 99%가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3차 등교 하루 전인 어제 전국 534개 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지역별로 보면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이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수도권 교회 소모임 그리고 종교 행사 등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45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수도권의 경우에 인구도 많고 밀집된 환경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임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사망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은 한인타운의 치안 유지와 시위대의 한인 상점 약탈 등을 막기 위해서 군 병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고요. LA 경찰국장은 한인타운에 제2의 LA 폭동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LA 경찰과 시 당국 관계자 모두 한인타운의 안전과 한인의 신변 보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오늘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어서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0도로 제법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까지 훌쩍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33도 이상 크게 오르는 곳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